의붓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먼저 사망한 아버지 고향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미리 답사까지 다녀오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색 패딩 점퍼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계획 범행이셨어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살던 의붓 어머니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 친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내려가 A씨의 휴대폰을 버리고 안매장 장소를 물색하고 그 다음날 시신을 갈대밭에 유기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B씨가 보이지 않자 집주인과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강력히 행사들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 CCTV에 사람이 나가는지 안 보여. 이 누가 남자가 캐리어다가 들고 노는 거 보이지. 남성은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포대에 담아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에 실었습니다. 경찰은 B씨 계좌로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하던 중 용의자 A씨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서 죽이고 나서도 몇 번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 사람들을 그냥 그래 살해하고 그래 뻔뻔하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붓 어머니가 새로운 남성을 만나 돈을 헤프게 썼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